심장 수술 환자의 입원 간호 교육.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심장혈관센터에 입원하시는 환자분들께 수술 전후의 진행 과정과 주의 사항 등을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원만한 수술과 회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동맥 수술이란? 심장은 혈액을 순환시키는 펌프 기능을 하는 장기로서 우심실을 출발하여 폐동맥으로 흘러나간 혈액은 폐포 모세 혈관을 통과하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한 다음 폐정맥을 거쳐 좌심방으로 돌아오고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이동한 혈액은 대동맥을 거쳐 전신의 모세 혈관을 통과하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한 다음 대정맥을 거쳐 우심방으로 돌아옵니다. 대동맥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에는 대동맥이 꽈리처럼 늘어난 대동맥류나 대동맥의 내막이 찢어지는 대동맥 박리 등이 있으며 대동맥 수술은 이러한 질환들을 수술적으로 교정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입원 후 전반적인 진행 과정. 수술 전날에는 심장혈관센터의 일반 병실에 입원하시고 수술 후에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병실을 이동합니다. 수술 후 하루가 지나면 수술 경과에 따라 흉부외과 병동의 준중환자실이나 일반 병실로 이동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술 1, 2일째에 일반 병실로 옮겨지며 수술 10일에서 14일경에 퇴원하였다가 퇴원 후 7일에서 10일 안에 외래를 방문합니다. 식사는 수술 전날 밤 12시부터 금식을 시작했다가 수술 다음 날부터 물이나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운동은 수술 당일에는 중환자실에서 침상 안정을 취하였다가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준중환자실로 옮긴 후부터 관절 운동과 걷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자와 보호자분이 아셔야 할 사항을 각 시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술 전날 수술 전 검사. 입원 당일에는 심장 수술과 마취에 필요한 검사들을 시행합니다. 이러한 검사에는 혈액 검사, 심전도 검사, 가슴 엑스선 촬영, 폐기능 검사, 관상동맥 조영술, 심장 초음파, CT, 경동맥 초음파, MRI 등이 있습니다. 중환자실 물품 준비. 보호자는 수술 후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사용할 물품들을 준비해 주십시오. 세면도구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슬리퍼, 각티슈를 준비하시고 빨대가 있고 용량이 표시된 플라스틱 재질의 물컵과 침상에 까는 일자형 패드가 필요합니다. 호흡 운동기구는 수술 전일 담당 간호사가 드리는데 이것도 함께 중환자실로 보냅니다. 피부 준비. 수술 상처 부위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간호사실에서 드리는 소독액으로 수술 부위를 닦아줍니다. 간호사가 준비해드리는 거지에 소독액을 부어 거품을 내서 목부터 사타구니 부위까지 닦은 뒤 젖은 수건으로 거품을 남지 않도록 닦아냅니다. 이후에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가글링과 콧속 연고 바르기. 입안이나 콧속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세균이 수술 후 상처 부위에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균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입안을 가글링하고 콧속에 항생제 연고를 바릅니다. 가글링은 수술 전날부터 수술 가기 전까지 하루 3번씩 소독액을 이용하여 시행하는데 가글액은 삼키지 말고 뱉어내시고 쓴맛이 느껴지더라도 물로 헹구지 마십시오. 항생제 연고는 수술 전날부터 수술 가기 전까지 하루 3번씩 콧속에 바르는데 먼저 양쪽 코를 가볍게 풀고 난 후 면봉으로 부드럽게 발라줍니다. 정맥도관 삽입 및 항생제 피부 반응 검사.
일반적으로 수술 전날 오후에 수액 공급과 약물 주사를 위한 정맥 도관을 삽입하고 항생제에 대한 과민 반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부 반응 검사를 시행합니다. 수술 동의서 작성. 의사로부터 수술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수술 동의서는 주로 하루의 수술이 마무리되는 저녁 시간에 작성하게 되는데 가능한 환자의 직계 가족이 함께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작성합니다. 금식 및 식사. 전신 마취를 위해 수술 전 금식이 필요합니다. 수술 전날 저녁까지는 맛있게 드시고 밤 12시 이후부터 금식을 시작하는데 금식 중에는 물이나 껌, 사탕 등도 드시면 안 됩니다. 수면. 원만한 수술을 위해 수술 전날에는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필요시 담당 간호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술 당일. 장신구 제거 및 수술복으로 갈아입기. 아침 일찍 세면을 하신 다음 틀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를 포함 머리핀, 시계, 반지, 목걸이 등 모든 장신구를 제거하여 보호자가 보관합니다. 위아래 속옷은 미리 벗어둡니다. 수술실에 가기 전에 수술복과 환자복 하의를 입는데 담당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주사가 빠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갈아입습니다. 수술실로 이동. 수술실로부터 수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연락이 오면 이송 요원과 함께 수술실로 이동합니다. 보호자 대기. 환자가 수술실로 들어가면 보호자는 병실로 올라오셔서 중환자실에 보낼 환자의 모든 개인용품을 준비한 다음 3층 보호자 대기실에서 기다립니다. 참고로 환자는 수술을 마친 뒤 곧바로 중환자실에 입실하게 되므로 수술 전 입원했던 병실은 다음 입원 환자를 위해 정리해 주셔야 하며 신발, 핸드폰 충전기 등 두고 가는 물건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자실 입실. 심장 수술을 받은 모든 환자는 수술 직후에 회복실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흉부외과 중환자실에 입실합니다. 환자가 중환자실로 옮겨진 다음 보호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경과와 중환자실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흉부외과 중환자실은 심장 수술 환자를 위한 최첨단 장비를 고루 갖추고 있으며 24시간 집중관리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는데 환자가 중환자실에 머무르는 기간은 수술 경과에 따라 다양합니다. 수술 당일에는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보호자 대기실에서 상주해 주십시오. 면회 시간. 환자분의 빠른 회복을 위해 면회는 하루 두 번으로 제한됩니다. 면회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0시 30분 사이, 그리고 오후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이며 30분 이내로 두 명씩 교대로 면회할 수 있습니다. 의료 장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중환자실에서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중환자실에서의 생활. 수술 후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마취로부터 깨어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낯선 환경이 당황스러울 수 있으나 의료진들이 잘 보살펴드리고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인공호흡기. 마취에서 깨어난 직후에는 아직까지 환자 스스로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인공호흡기가 대신하여 숨을 쉬어줍니다. 의식이 회복되면 입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환자는 부드럽게 들이쉬고 내쉬는 스스로의 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말을 할 수 없으므로 글을 쓰거나 담당 간호사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한편 호흡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가 무의식적으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팔 억제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가 서서히 회복되어 인공호흡기 없이 호흡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한 다음 인공호흡기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2, 3시간 이상이 경과한 후 사례가 걸리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입으로 먹는 것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치의 도뇨관. 심장수술 환자는 시간마다 소변량을 측정해야 하므로 요도를 통해 방광 속으로 유치 도뇨관을 삽입합니다. 소변은 도뇨관을 통해 저절로 배출되는데 움직일 때 도뇨관이 당겨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도뇨관은 환자 상태가 안정되면 제거합니다. 흉관. 심장수술 환자는 수술 부위에서 체액이나 공기를 배출시키기 위해 흉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흉관은 일반적으로 수술 2, 3일경 배출량이 감소하면 제거합니다. 중심정맥관. 심장수술 환자는 심장으로 약물을 주입하고 심장 기능을 나타내는 지표를 관찰하기 위해 목정맥에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맥관은 쉽게 빠지지 않도록 피부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의료진이 제거할 때까지 목을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준중환자실 입실. 준중환자실은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상태가 안정된 다음 이동하는 곳으로 담당 간호사가 상주하여 환자의 상태를 집중 관찰하는데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보호자. 준중환자실에서는 요일에 상관없이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한 명의 보호자가 환자 곁에 계실 수 있지만 병실에서 같이 주무실 수는 없습니다. 준중환자실에서는 보호자 동반하에 양치질, 세수, 화장실 가기, 가벼운 걷기 운동 등의 활동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체위 변경, 기저귀 교환, 환의 교환은 담당 간호사와 보호자가 함께 보조하여 시행합니다. 침상력 개인 장애는 최소한의 개인 용품만 수납하여 주시고 냉장고는 환자의 이름을 적어서 최소한의 음식만 넣어주십시오. 면회 시간. 환자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 한 명의 보호자를 제외한 다른 분들의 면회는 다음의 면회 시간에 하루 3번으로 제한됩니다. 면회 시간은 15분에서 30분 이내로 2명씩 교대로 면회할 수 있으며 면회객들은 의료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핸드폰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상 예방 안내. 낙상 사고가 발생하면 골절이나 마비, 뇌출혈, 사망 등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의 고령 환자나 이전에 낙상을 입거나 미끄러져 넘어진 경험이 있는 경우,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식 상태가 명료하지 않은 경우, 시력 저하나 시야 장애가 있는 경우, 약물 투여로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하는 경우, 어지러움증이 있거나 기운이 없거나 졸린 경우, 저혈압이 있는 환자 등에서는 낙상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기억하고 지키셔야 합니다. 침상 난간은 항상 올려놓습니다. 침상 난간 위로 넘어다니지 않습니다. 침대 위에서 일어서지 않습니다. 화장실을 가거나 이동 시에는 간호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보호자는 환자의 곁을 떠나기 전에 간호 직원에게 알립니다. 보호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미리 간호사에게 말씀하셔서 새로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가 낙상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심장수술 환자의 입원 간호 교육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